지난 주일날 우리는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포도원 농부가 열심히 땅을 파옥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엉겅퀴 덩쿨을 다 주워내고 그러고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놨는데 가을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심은 게 들포도만 맺었다. 그래서 농부가 너무 실망이 컸고 화가 났다.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이제 오늘 넘어오면서 오늘 8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잘못을 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1장부터 계속 지적을 해오다가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그 매가 어떤 매인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경고합니다. 너 똑바로 해라. 너 계속 말 안 들면 혼난다. 그래도 말 안 들면 매 맞어. 너 매 맞을 줄 알아? 그래도 무시할 때 결국 매를 대게 됩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게 죄야. 너희들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고치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제 방식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과거 시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말했는데 어떻게 현재 미래 시제로 쓰는 게 아니라 과거 시제로 썼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실제로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확실성을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쓴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실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로 초토화되며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스러운 상황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황폐화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직 종말을 맞이하지 않은 우리들 주님의 재림 때 악인들에게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심판받을 악인들의 여섯 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화 있을 진저라는 단어입니다. 화 있을 진저.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반복해서 연거푸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심판받을 자와 죄는 무엇일까요? 먼저 8절로 17절에서 탐욕자에게 미칠 죄입니다. 본문에서는 더 큰 죄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자와 권력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웃과의 화목은 전혀 고려치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동산에 투기하여 홀로 많은 땅과 집을 차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그러니까 더 많은 집들을 붙여서 차지했고 또 전토에 전토를 더했다 하는 겁니다. 매점매석의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들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공동체보다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사람으로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 대목에서 아주 제가 부담을 갖는데 오늘 2부 때도 이런 날은 와서 정치인들이 안 들으면 좋은데
어디 가서 앉아 있는 줄도 몰랐는데 설교하고 나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백혈연 국회의원이 뭐 일색이라는 소리만 들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당에 아주 민감하게 부딪히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도 들어야 돼. 그러고도 툭 치고 갔어요. 나같이 배짱 있는 목사도 이거 사람 의식하게 되더라니까. 보내놓고 나니까 영 좀 그래. 내가 미리 발견했으면 좀 약화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이부제 참석하는 장로님이 뭐 그렇게 세게 하신 것도 안 돼. 왜 그러세요? 정치인들은 지금 아주 예민한 거죠. 뭐가요? 이 얘기.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정숙 여사하고 학교 동창인 민주당적을 가졌던 손혜원 씨. 이 사람이 목포 부동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온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씨.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작동에 부동산 상가 투기한 것 때문에 결국은 사회 환원하겠다고 하고 물러나세요. 이렇게 권력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런 정권, 권력 이런 걸 가지고 불을 축적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설교는 벌써 수주 전에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왜 오늘 와서 어디 앉았는지도 모르는데 들었는지 모르겠어. 계속 예배를 오면 이 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텐데 꼭 이런 때만 와서 들어요. 기분 나빴겠지만 듣고 고치면 다행이고 안 고치면 많은 거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 정책이나 이 노선이 아주 기독교를 반하는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게 걸리죠.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여기다 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원래 설교 노트가 카피한 거 벌써 나간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2부 마치고서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나같이 배짱 있는 목사도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면 웬만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사람 의식하고 표정 보고 분위기 보고 거기에 좌우돼서 설교를 하겠나? 내가 그 생각 들더라니까. 유목사처럼 당돌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이 지경이라면 일반 목회자가 사람 의식하지 않고 분위기 의식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내가 의구심이 들어요. 나를 보면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열두 족속은 각기 그 거주하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런 면에서 이것은 양도할 수 없는 유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그들은 열한 족속에게 아주 똑같이 불평 없이 그들의 공로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부동산을 많이 갖고 부를 축적하는데 정당하고 바른 방법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당하고 바르게 열심히 땀 흘려서 여러분이 재산을 증식하는 건 이건 자유민주주의에서 누구나 허용될 일이에요. 그러나 불의, 불법, 부당한 행위 이건 지적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좀 기분 나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빠도 들어야 돼요. 나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악의 뿌리는 이기주의에서 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있고 남이 없는 세상은 시기와 질투 혼란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부자들은 땅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욕심 많은 부자들이 넓은 포도원을 혼자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포도주와 음악에 취해 그저 말초적 쾌락에 빠져 육신의 정욕을 쫓아 쾌락에 빠진 자들이라고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락했다. 호의호식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았어요. 부는 축적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지만 비록 가난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고 많은 재물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연락했던 부자는 결국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는 몇 년, 몇십 년 살면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런 자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그 영혼이 죽은 자로서 그날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지는 않나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신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 영혼이 죽은 자들, 그들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오늘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해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함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탐욕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 성도는 비인간적인 탐욕의 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가끔 은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제게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유언장에 자기가 죽을 때 5억은 명성교회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아이 지금 변호사 사서 다 공증해놔야지. 근데 그냥 죽으면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딴짓해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금고에다가 딱 그렇게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 써놓고 죽을 거래요. 그래도 공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옆에서 살살 부추겨서 꼭 공증 좀 하려고. 아주 확실해.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 권사님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이는 얘기하기를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자기 능력껏 살아가는 거지 부모의 택에 살아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집이요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또 옆에 듣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공개하는데 자기 아들 결혼식 때 축의금을 안 받고 하겠다고 해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뿌린 것도 엄청 많은데 받으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받아서 그건 다 헌금 내겠다고. 그래서 그 아들 장가 갈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 역할이나 역량이나 그리고 그동안 뿌린 거 생각하면 한두 푼 들어올 게 아닌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그 아들 빨리 장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부족더니 교회로 헌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더 지독하고 인색해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부자들이요 더 안 내요. 더 안 내. 더 안 내. 우리 교회 성도들 빼놓고 말이에요. 뭘 망설여요. 비전 선포했으면 빨리빨리 하는 거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거 다 아는데.
마음이 아름답지 않아요?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참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정신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을 그렇게 드리겠다. 또 지금은 내가 아무리 안 들어와도 수천만 원 들어올 텐데 그걸 그냥 몽땅 다 헌금으로 드리겠다. 안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 거기 접수대에다가 여기 주시는 취기금은 몽땅 명성께다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써는 하면서 그게 한번 득실을 따져봐야지. 그거 써가지고 조의금 낸 사람이 또 안 내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하자 그랬어요. 많이 나오는 쪽으로. 확실한 건 일단 교회를 내기로 했다는 거. 뭐 얼마가 들어오든. 여러분 그럴 용기 있으세요? 남의 얘기니까 그럴 수 있나 보지.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자신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탐욕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로 23절에서 죄인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종말은 공허함이에요. 들뜬 마음에 빠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들의 죄짓는 모습을 짐승이 힘을 다하여 수레줄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끄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끈과 수레줄은 거짓을 의미하고 죄악은 멍에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선포되는 가운데도 온갖 잡다한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들뜬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별치 못합니다. 21절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두 번씩 나오죠. 이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믿는 이성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앞세우고 거기에 따라가는 이성주의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자고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길을 자기 스스로 잡고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키 우리가 잡은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은 아쉽겠지만 뉴스에 뭐 자세히 여러분한테 보도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예배 다니면서 인천공항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죽쳐본 건 처음입니다. 또는 하루 전날 화산이 폭발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공항 갔더니 지연 11시 30분으로 지연했다가 또 그때 임박하니까 3시 30분으로 또 지연.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비행기가 날릴 때만 기다리는데 어젯밤부터 못 간 두 편의 비행기 순서만 봤는데 7시 때 밤 7시에 떠나야 될 비행기 그거 먼저 수속을 마치고 수속은 마쳤는데 그 다음에 또 진행이 안 돼. 나중에 4시가 넘으니까 결항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비행기 안 뜬단다 오늘. 그랬더니 애들이 난리예요. 합창단들이. 목사님 우리 집에 가기 싫어요. 요즘 애들이 집을 싫어합니다. 엄마 아빠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가기 싫어요. 딴 데라도 가게 해주세요. 우리 학원요? 학원 못 나온다고 다 얘기해놨어요. 학원 가기도 싫어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가기를 싫어하고 학원 가기 싫어하고 이 지경이 됐겠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면
할 수 없이 신들이 가서 삼겹살 파잖아. 예, 좋아요. 그렇게라도 하달라는 거예요. 3분의 2는 전부 다 해외 첫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 소박한 꿈을 깨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4시 넘었을 때 긴급으로 여행사 사장한테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표 알아봐라. 아무데고 좋다. 뭐 돈 얼마가 들어가든 일단 이미 뭐 내일 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무조건 알아봐라 표를. 그래가지고 타이베이를 알아봐라, 동경을 알아봐라, 방콕을 알아봐라, 블라디보스토크를 알아봐라. 그런데 표가 한 10장 뭐 열몇 장까지는 되겠는데 38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아봐라. 이 소박한 꿈을 깰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생각나는 코타키나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코타키나 알아보니까 비행기 두 회사 걸 나눠서 하면 될 것 같다. 아, 나눠도 좋다. 하여튼 무조건 뭐 다 찢어도 좋다. 그냥 무조건 하기만 해라 그래. 그래서 비행기표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현지하고 또 먹고 자야 되는 거지. 그냥 비행기만 타고 날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 선교사 SOS를 쳐가지고 호텔 버스 다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곧 한 시간이어 되는 이 시간 긴박하게 막 돌아가요. 뭐 공연은 필요 없다. 가서 그냥 놀다 와도 좋다. 일단 어디든지 목적하는 가면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표 38장을 구해서 그 다음날 그날은 철수해서 왔다가 그 다음날 밤병이로 간 거 아니에요. 이거 보더니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목사님 추진력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애들 데려왔던 그 부모들이 목사님 이거예요 이거예요. 안 갔으면 돈 굳는 건데 그래도 부모들은 어차피 맘먹은 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 목사님 이거예요. 내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일을 해치웠어. 가서 박수 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공연도 멋지게 했습니다. 완전 모슬렘들만 다니는 공립학교 가가지고 여기 잘 안 보였지만 거기 강당이 딱 차가지고 막 히잡을 다 쓰고 애들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자지러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 학교도 원래 일주일 전에 결제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건 아침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 공연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점심을 먹으라고 그 학교 한글을 가르치는 선교사님 오라고 그랬더니 뭐 자기들끼리 서너 명이 모여서 뭐 수근수근해서 열심히 밥 처먹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황당해가지고 도대체 이름을 어떻게 일하냐고.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고. 아니, 나한테 부탁한 선교사님은 중고등학생이라는데 이거만 조금만 어린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이거 학교한테 보통 실수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공연을 했죠.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뿅 가가지고 내 옆에 앉아서 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아,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막 그러면서 진짜 잘합니다. 청년들 왔을 때보다 훨씬 잘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귀에다 댔고 얘들은 빈칭한 외교 사절단이에요.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고. 왜 그래? 근데 사실 갈 때마다 그런 데 많아요. 러시아 갔을 때도 우습게 본 거야. 명성께 그냥 뭐 이거 주워 못 이게 해가지고 비전 트리 보는 줄 알고 시시하게 여겼다가 아, 이런 정도면 유리공원 할 거 그랬다고 막 그래. 꼭 버스 지나가면 어쩌고 기분 나쁘게 말이지.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막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만약 비행기 떠서 갔어도 화단째나 실컷 마시다 왔어요. 지금도 떠다닌대 화단째. 2월 첫째 주에 우리 총회 임원들 부부동반에서 워크숍 좀 한번 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자고 그랬는데 못 갈 바냐 지금. 화단째 아직도 날아다녀가지고 좀 캔슬하고 다른 조치를 대야 될 뿐. 이야,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막아가지고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긴장은 됐지만 코타키나발루 갔더니 좋은 환경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못 가서 갔나요? 저는 다섯 번이나 갔어요. 그거 난 부역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편이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이렇게 나쁜 비행기 편 처음 탔어요.
여기 시간으로 3시 30, 20분 비행기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서 2시 20분 비행기인데 공항 가서 비행기 달라고 밤 꼬박 세우다가 비행기 타고 그냥 저비용 저가 비행기 타가지고 이 좁아 터진 비행기에다가 아이고 밤을 꼬박 세우고 와가지고 그것도 집에 와서 딱 한 시간 눈 붙이고 또 신방하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강행군이었는지 이건 최악의 비행 스케줄이었다는 그랬어요. 내가 자주 나가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놀러 다니고 싶어서 내가 코딱히나 봐도 다섯 번 앞으로 갈 일이 또 많아 거기 안 쫓아가면 나 편해 밤병이 타기도 싫어 피곤해서 나도 이제 나이 먹어가잖아요 낮에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왜 내가 밤병이 타고 밤을 꼬박꼬박 올라이 타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 좋아하는 모습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무언가 도전하면 된다는 거 정신도 보여주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와 우리 목사님 세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안 되는 걸 말이야 몇 시간 만에 해치운다 여러분 뭐 얘기했다 거기까지 갔지? 아 우리 인생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막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크, 주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인지 22절로 23절, 23절에 보면 여기 포도주와 뇌물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요 이 포도주는 개인의 윤리 도덕적 타락을 뇌물은 공의를 굳게 하는 사회적 부패 그러니까 개인의 윤리 도덕의 타락과 사회의 부정부패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결국 부정과 불의 불법을 행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 대목에 또 나오니까 얼마나 정치인들이 예민하게 거슬리겠어요 왜? 조국 사태 이게 또 나왔거든 조국 사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 부패, 불법을 그리고 또 그걸 또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더니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인간성들 이게 다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윤리관이 잘못되면 결국은 사회를 부패시키고 사회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 이사야 선지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런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요즘 실감나게 비유를 하려니 뭐 다른 거 비유할 수 뭐 유만석 목사가 무슨 뭐 개인의 비리했다든지 뭐 이러면 뭐 유만석이 나오겠지만 그것도 유만석 이름을 거명할 수도 없잖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얘기했더니 얼마나 우리 백의원이 거슬렀겠어요. 어떻게 우리 당 일색으로 이렇게 가나? 그 당 잘해야 돼, 그 당. 설탕이도 아니고 잘해야 돼.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 트럼프가 뭘 했는지 알아요? 종교 자유의 날 선포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막고 기독교 이 색채를 없애는 데 대해서 만약 그런 짓을 한다면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아우 못하는 것도 많지만 잘하는 것도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기도의 자유를 주어라 종교의 자유를 주어라 이러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낸다든지 하나님을 몰아내는 일은 못하게 하겠다 이게 트럼프가 선포한 거예요 종교 자유의 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지금 기독교를 옥죄이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이걸 아주 쇠퇴시키고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데 기독교와 반하는 정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게? 내가 심한 거요? 어때?
내가 심한 것 같으면 조용히 나한테 문자 보내. 심했어요. 그래봤자 내가 안 들을 테니까. 전화번호도 물론 모르겠지만 그런 거 문자 올까 봐 내가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줘. 여러분, 이건 제 개인의 감정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자기 직무를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불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뇌물받기 쉽고요, 방탕하게 쓰는 돈은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입니다. 정말 지독스럽게 모은 돈은 함부로 못 써요. 제가 제 개인을 위해서는 지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개업했다고, 목사님 카드 줄 테니까 좋은 거 마음껏 드세요. 에이, 좋은 거 무슨, 아니에요 목사님, 카드 드릴 테니까 그거 걱정 마시고 잡수세요. 그래서 아니요, 제일 좋은 거 보육만두 그랬어요. 아, 거기 말고요. 아니요, 그거 제일 좋아. 메뉴도 다양해가지고 수십 가지 메뉴에서 골라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아 그랬더니, 아 그러지 말고 여기 카드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드시라고, 좋은 거. 그래서 나는 그게 좋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 상전이 배가 고파야 종이 배부르지, 상전이 배가 부르면 종이 배고프다고 내가 그랬어요. 막 이 우리 부교육자들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하, 목사님 꼭 지 생각만 한다고, 아 좀 우리한테 맛깔나는 거 비싼 거 좀 사주지, 꼭 자기 수준에서. 그럼 내가 대장인데 뭐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그 한 끼 먹는 거 아무거나 먹어도, 아이고 이번 여행 가서 아침 점심 세 끼 다 챙겨 먹더니 속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기 소탈하고 많이 지독스러워서 우리 좋은 것도 못 얻어먹는다고. 먹으면 뭐해, 그냥 안 좋은 거 먹어도 뱃살 나와가지고 똥똥한데. 우리 부교육자들 말른 사람 있나 봐봐요. 전부 살이 드릭드릭 쪄가지고 잔만 많고 막 이래요. 살찌니까 거기다 뭘 더 먹여요. 메뉴도 정해버렸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단품으로 시켜 먹질 않아요. 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시켜서 공동으로 먹어요. 우리 세대들은 전부 자기 거 자기가 딱 해서 쫄면 하면 쫄면만 열심히 파먹어. 그게 아니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라볶이 1인분, 돈가스 1인분, 새우볶음밥 1인분, 만두 1인분. 그래서 갖다 놓고서 우리 나눠 먹자 그랬더니 네 가지 먹는 거야. 얼마나 좋아. 똑같은 돈 내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나 젊은이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가지 시키면 자기 그 메뉴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실증 나죠. 이것저것 해서. 그래서 나볶이를 했는데 나볶이에다가 쫄면을 넣어서 볶아주더라고 한번. 아 이거 좋은 메뉴다. 여기다가 쫄볶이라고 하나 써붙여놔 그랬어요. 나는 먹어보니까 라면 그거 잘 안 익은 것보다는 차라리 쫄면 넣어가지고 그거 떡볶이하고 하니까 훨 맛있더라고. 말 들으려나 모르겠어. 옛날에 칼국수집이 하나 있었어요. 소고기 국물이라고는 독산 그것만 해서 이거 하지 말고, 칼국수는 별미로 먹는 건데, 향수로 먹는 건데, 거기다 호박도 썰어놓고 감자도 썰어놓고 진짜 옛날 우리 어린 시절 먹던 그런 향수 좀 나게 그렇게 좀 해보라고, 잘 될 거라고. 말 안 듣더라고 죽어라고. 근데 망했어. 여러분 솔직히 칼국수는 향수 때문에 먹는 거지 그건 뭐 밥 못 먹어서 먹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 호박, 애호박 썰어서 넣고 거기다 채 썰어 넣고 거기다 또 감자 이렇게 넣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뭐 하여튼 바지락이라도 좀 넣고 이래서, 아이 그런 칼국수 해봐. 내가 그럴 때는 대박나 대박나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좀 돌아가야지. 모르면 소스라도 주면, 센스 없으면 좀 받아야 되는데 굳세어라 금순하고 소고기 국물이라고 하는데 결국 망하더라고.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도 하려면 지혜도 있어야 지금 되지. 꽉 막힌 사람은 사업도 못해요. 그냥 주는 돈이나 받아먹고 사셔. 그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사업한다고 나서지 말고
사업 안 된다니까, 망한다니까, 망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건 그거 양보해도 괜찮아. 진리가 아닌 건.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여당은 그냥 양보해도 돼 가지고. 비진리는 본질도 아니야 그건.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온갖 우상 숭배와 행음과 술수를 저지르게 돼요. 글쎄 오늘 이런 설교가 또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데 코타키 나갔더니 나 그 선교사님 처음 봤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니까. 나 참 이야 세상이 참 좋긴 좋구나. 교단도 틀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듣는지 내가 그걸 못 물어봐서 어디서 듣느냐고 좀 할걸. 초면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사회가 종종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대. 그렇게 목사님들도 은혜를 받는데 왜 안 받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뭐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은혜를 안 받는 거야 이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아야. 여러분 아편이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듯이 악한 생각이 판단을 흐려놓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설교가 좀 기네, 그죠? 그런데 뭐 그런 날도 있지.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다고 24절로 30절에 말씀했어요. 이사야는 25절에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쭉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이 단어로 바뀝니다. 이는 장차 유다가 받을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백한 표징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입니다. 이 도구로 나중에 누굴 쓰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화돼요. 그날은 슬픈 비극의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재산을 다 빼앗겼고 땅과 집들이 불타고 말았어요.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봐도 빛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회개할 기회가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예요. 지금이 여기가 회개할 때예요. 이미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회개해도 소용없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로 25절에서 유다가 매를 맞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특별히 선택하는 나라나 백성은 있지만 죄에 대한 면책특권은 누구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도 면책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시기에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매를 맞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면 매 맞는다는 거예요. 매 맞죠.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그러니 하나님 말 잘 들어라.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말 잘 들으면 칭찬받고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말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 잘 되는 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는 건 성경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제멋대로 자기 방식,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그건 매 때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데 덮어놓고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알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문에 성도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쫓아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통해 성경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종말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예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자신을 곰곰이 돌아봅시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방법은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축복과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씨앗은 성령으로 뿌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들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